0705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솔인티큐브입니다. 한솔인티큐브은 는 동사는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04년 1월에 코스닥에 상장함. 2008년 6월 한솔그룹에 편입되어 상호명을 한솔인티큐브로 변경함 AI 기반의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업으로서 AI, 클라우드, 옴니채널, 콜인프라 등의 기술력을 이용한 컨택센터 및 경험 기반의 고객 서비스 체계를 제공하고 있음. 종속회사인 스티커스 코퍼레이션은 반려동물의 습식사료 및 자연식 사료 제조 및 판매, 헬스케어 상품 판매업을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컨택센터 CRM, 무선인터넷 솔루션 등과 같은 대고객 통신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시스템의 통합 및 솔루션 공급을 주 사업으로 영위 대시 컨택센터, 콜센터, 백엔드 솔루션에서 프론트엔드 단의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관련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유일 시업체임. 대시 모바일 솔루션 부문은 자체 개발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주요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종속기업 스티커스 코퍼레이션의 반려동물 습식사료 판매 증가에도 AI 기반의 디지털 컨택센터 메시징 서비스 부문의 역성장 으로 전년 수준의 매출 정체. 대시 원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지급 수수료, 광고 선전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무형 자산 손상 차손 발생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으로 스티커스 코퍼레이션의 습식사료 판매가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의 컨택센터 고도화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7월 12일 기준 장마감 한솔인티큐브의 시가총액은 34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솔인티큐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09위입니다. 한솔인티큐브의 상장 주식수는 1387만 9,521 주입니다. 한솔인티큐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솔인티큐브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0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2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0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8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6배, 14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5억 원, 마이너스 2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번지억 원, 2억 원, 마이너스 58억 원입니다. 한솔인티큐브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1번지 14%이고 유보율은 221.1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4.72이며 전일 대비해서 12.23 더하기 0.4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9.88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 더하기 0